네, 녹화 눌렀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머리를 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를 안 감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뭔가 방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지 않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합니다. 예, 아주 좋다. 아, 머리 감기 너무 귀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38세 피지컬킹 윤태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캠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예. 이틀 내내 게임 방송하느라 아주 바빴지요. 아주 매우 바빴습니다. 예. 어우, 잘 잤다. 아, 근데 오늘 진짜 피곤합니다. 초반에 굉장히 이렇게 또 피로함을 호소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피로하지 않은 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요일밖에 없어요. 수요일 월화 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오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야무지게 쉬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딱 켰을 때가 가장 컨디션이 좋고 수요일이 가장 방송이 잘 된다. 제 개인적인 느낌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아이고. 아, 더 자고 싶네. 아, 더 자고 싶어. 오늘은 진짜 출근길이 진짜 좀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고. 예.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출근 이제 일터까지 한 15걸음 정도가 돼요. 예. 저기 뒤가 저희 집이죠. 예.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걸음 정도. 예. 출근길인데 출근길이 굉장히 좀 피로하더라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 나 저 커피 좀 줘라. 예, 출근길이 지치고 상당히 고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50 때문에 그래요. 50 때문에. 예, 50을 빨리 끝내든지 해야지 이거. 괜히 소울 장르 게임 하나 잘못 만졌다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모든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패턴이 좀 무너진다. 예, 50을 빨리 끝내든지 해야지. 50이 지금 총 6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챕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챕터 4까지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다음 주는 챕터 5, 다다음 주는 챕터 6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챕터 하나씩 끝내는 걸로 목표로 두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챕터 하나 끝날 때마다 적게는 뭐 8시간, 9시간 길게는 13시간, 14시간 이래버리니까 쉽지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좀 조용한데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않다는 거. 예. 이런 컨디션 안 좋을 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야겠죠. 그 응원이 뭘까요? 응원의 수단. 맞습니다. 별풍선입니다. 예. 별풍선이에요. 별풍선입니다. 자. 시청료.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추석 떡값을 주고, 이렇게 명절 때 떡값도 돌리고, 이렇게 한다던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낙수효과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뭔가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떡값도 받고요. 다 받도록 할 테니까, 아직 시청료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 친구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 어서 친구비 시청료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슬을 좀 더 여시지요. 예, 오늘은 이제 완전히 캠방송으로만 가기 때문에 계속 떠들어야 돼요.
6시간, 7시간 정도 계속 떠들 겁니다. 네, 떠드는데 이 떠드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될까요? 응원을 해주셔야겠죠. 오늘 미납하신 별풍선 다 받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 미노맨님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추석이 언제죠? 추석이 야, 이렇게 더워 오늘. 덥다 랄프야. 더워요. 완전히 좀 시원하게 좀 해놓고 나를 부르라니까. 더워 더워. 에. 추석. 추석이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가 추석이다. 그러면 사실상 금 불금부터가 시작이네요. 오늘부터가 시작이네. 예. 네.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쉰다는 거 아니에요. 6일이 휴일이네. 6일이 직장인분들. 얼마나 개꿀입니까? 추석 연휴가 금, 토, 일 다 껴갖고 연방으로. 거기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생리휴가 같은 거, 요즘 복지가 좋아가지고 생리휴가 같은 것도 쓰는데 생리휴가까지 붙여갖고 금요일 날 생리해버리면은 목요일부터 해갖고 목,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 수. 와, 미쳤다. 예. 미쳤다, 정말. 여자 직장인분들은 또 금요일 날 또 휴가를 또 붙여갖고 쓰면은 아주 개꿀이군요. 예. 눈치 싸움이죠. 연차를 또 짬도 안 되는데 연차를 금요일 날 쓰는 그런, 예,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프리랜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려면 그 좀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그 뭐라 해야 되지? 기술이 됐거나 좀 자기 능력이 좀 좋아야 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근데 프리랜서 이제 단점은 일을 안 하면 그날은 백수가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영업은 벌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지만 또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잘 되면 한없이 잘 되는 게 또 자영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 어떤 직군에 있어서건 여러분들이 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노력을 했는지 우리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더 노력하시고 정진하셔서 돈들 많이 버셔서 저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용접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가끔 너무 웃겨서 용접 피디 망쳐서 빡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용접맨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야, 우리 용접맨님이 500개로 팬가요. 용접이 좀, 저, 이게 좀 벌이가 좀 되나봐요. 예, 용접맨님 고맙습니다. 크, 기술이 좋으신가 보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용접 보니까 유튜브 쇼츠로도 막 이렇게 용접하는 거 나오는데, 되게 기술이 엄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용접 기술이 진짜 좋으면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려 그러고 막 예 못 써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용접이라는 게. 예. 기술이 진짜 좋으신가 보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죠? 거기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상태면은 아, 더 할 나위 없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예. 뭐 몇 달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도 좀 다니면서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용접사 자격증 목에 걸고 클럽 가면 이렇게 뽑아. 용접사 이미지가 또 나쁘지 않아. 괜찮아. 기술직으로도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아. 예. 야, 저 얼음, 저 애사비 소다 하나만 줘라, 옆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 많이 못 잤습니다. 아, 저 이거, 저, 이놈의 오공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후폭풍이 세네. 이게 앉아가지고 입 털면서 방송하는 거랑 이게 또 앉아가지고 게임 방송하는 거랑은 조금 그게 좀 있어요. 예.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뭐 게임 방송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평소 제가 캠 방송할 때만큼의 시청자 수는 안 나오지만 막상 또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또 꾸준히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예, 그 트라이하고 계속 이제 스토리 미는 그 과정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시는데 좀 뭔가 그분들이랑 이렇게 방송 하면서도 아주 뭐 좀 색다른 재미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막씩 미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이틀이 걸렸죠. 이틀이 원래 하루 만에 탁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네. 저번 주도 이틀 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 막에 이틀씩 이렇게 걸려서 해나가는데 쏠쏠한 재미도 있지만 이제 좀 사람이 약간 좀 피폐해진다. 거기다가 제가 또 피곤한 이유가 또 영화를 이번 주만 해도 지금 영화 두 편 봤죠. 스픽 노 이블 그리고 베테랑 2까지 오늘 이렇게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쉽지 않다. 어제 또 공포 게임도 했었죠. 어제는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갔죠. 공포 게임부터 올라갔네. 그거 렌더링이 오래 걸려. 아 렌더링 오래 걸리는 바람에 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 어제 또 그 오공의 하이라이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네. 저기 있어요. 아, 저 때부터 그 전에는, 소리를 질렀나요? 네. 그 전에는 다 스무스하게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뿜! 나이스!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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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여기 짜증나더라. 술 같은 거 안 바꿔도 되나? 오케이! 너! 나한테 죽을 점이야! 정지술 쓰고 백목증에 쓴 다음에 저 때부터 짜증냈구나. 대노 한번 봤던 거지. 그게 대노야. 아, 저 때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는데 자꾸 그 스킬 재분배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싸우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무기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형술이 더 나아. 아니, 이게 무슨 술을. 오, 참비 동점대가. 씨발 박치라고. 아, 너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박자! 너무 답답하잖아요. 보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참 막히고. 왜 이렇게 끊기는데요 게임은 또. 그만해. 무시하고 가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형이 그 개청자 대하듯이 그 무시하란 말이에요. 개청자들이 긁히시냐 긁히시냐고 이렇게. 네? 개청자 새끼 병중에 깔고 병중에 가지만 가려고 왜 오잖아요. 병중에 깔고 아 왜 패턴이 아이가 씨발 그림이 이러가지고 그냥 다 때리세요.
갈게요. 왜? 이만 봐봐요. 어디 갔는데? 진짜 근거 아닌가요? 분명 아까 식당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까 보스 만난다며. 시청자분들 얘기하다가 어디 가냐고 지금. 이상자 가냐고. 직진 아까 직진 했잖아요 여기서. 반대로 가야지. 직진 했잖아요 아까 거기서. 그래 여기 가는 걸로. 여기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거예요! 진짜 싫다. 아. 뭐야 이건 또. 어, 무슨 사진 아니야? 설레. 한마디로 한다면은? 형 플레이는 바로 어 씨발! 아 이제 오공하면서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다는 거. 먹방 나이네. 우유탕으로 가. 아하 또 먹방을 했죠. 어제 또. 네 먹방. 어제 또 프랭크버거 먹었어요. 졸라 빨리 먹었어. 첫입 먹으면서. 자, 첫입 먹는 게 2시간 40분 45초야. 얼마 만에 햄버거 하나를 다 먹냐면. 와, 4분 만에 햄버거 하나를 다 먹었어. 오징어링 5개랑. 미친 거 아니야? 미치게 개빨리 먹었네. 아니 내가 저렇게 빨리 먹고 나서 어제 체했는지 아니 아침까지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배가 안 고파갖고 영화 이제 베테랑 2를 오늘 오전에 9시에 봤어요. 9시 예매를 해갖고 배가 안 고파가지고 팝콘을 안 먹으려고 이제 랄프는 팝콘 먹고 나는 팝콘 안 먹고 그냥 나는 간단하게 아 하나랑 물 하나랑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무것도 안 사긴 좀 그래가지고 요즘 팝콘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태를 팔더라고. 먹태 6,000원 해가지고 8,9,000원? 어치 이렇게 나는 조그맣게 먹태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 그거 이제 먹고 났는데 입이 또 심심하더라고. 라이프 팝콘 엄청 뺏어 먹었어요. 예. 아 베테랑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방송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보고 리따를 좀 해드리고. 암덴. 암덴. 클리어. Harry, you very, what do you say? You fucking Barry, you very fucking bastard.
Get the fuck out of doing. Thank you. One. 네, 하나. 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컵라면 또 먹었어. 컵라면. 느끼함을 잡아줄 시원한 우유. 저러고 라면 컵라면도 하나 빨았네. 느끼함을 햄버거를 먹었으니 느끼함을 잡아줄 시원한 우유 탕탕 우유 우유 탕탕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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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진짜 싫다. 눈까지 모았어. 아씨, 어제 선물 세트였네. 아, 우리 다미안이 또 100개를 와, 푸딩님 고맙습니다. 만두 개를 탕탕 우유 우유 탕탕 우유 우유 탕탕 존나 근본 없죠? 푸딩님 고맙습니다. 푸딩님 감사합니다. 오늘 푸딩님이 추천해준 공 어제 이러고 또 이제 먹방을 또 간단하게 하고 네. 뒷부분은 거의 소리 지르는 거 없어요.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아 씨발 아 좋다. 아 초반에 잘 피했는데 미친놈이 반쪽 깎이더니 또라이지나네. 아 존나 알맞는다 이거. 아 족밥 새끼가 까불고 있어 뒤질라고. 족밥 새끼가 까불고 있어 뒤질라고. 아, 어제 재밌었어.
사막 보스. 아, 미친 새끼. 아. 뭐 그쪽이 자신이 맞긴 하지만 너무 좆같이 생겨서 저희 아버지를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야, 아무튼 뭐 사막 보스까지 이렇게 잡아내고 이제 오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공 이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슬슬 생기는데 오막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그때쯤에 좀 풀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포 게임 했죠. 아, 이제 베테랑 2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베테랑 2? 그 공포 게임은 이따 안 하나요? 에? 공포 게임은 이따 안 하시는? 공포 게임 이따 안 하냐고? 리딸. 리딸? 네. 공포 게임은 리딸 할 필요가 없어요. 베테랑 공포 게임은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김강패 만세 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새하부터 해가지고 이제 BJ들 줄줄이 뭐 굴비역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누가 당해낼 재간이 있겠냐? 야, 이 바닥에 무슨 의리 같은 게 존재할 것 같냐? 당장 방송을 관둬도 이제 잘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무리에 속하게 돼. 그게 이제 카르텔이고 그 안에 속하게 되고 그 결속력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뭔가 그게 생겨.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노는 물이 좀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노는 물에서 또 놀게 돼. 그러니까 뭐 좀 흐린 물에서 놀다가 혼자 놀다가 조금 잘 되고 뭐 더 그런 곳으로 이제 노는 물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놀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향락을 쫓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뭐 이번 그 BJ 보약 사건 그리고 뭐 어저께 뭐 포승줄 찬 대세는 세약 세약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한때 어울렸지만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그 모습들 예 이런 것들 좀 보고 나서 굉장히 나도 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아 이제 뭐 그게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게 이제 만약에 뭐 김강패가 뭐 얘기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줄줄이 뭐 굴비 엮듯이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렇게 검찰 조사 받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일단은 저 손대면 안 되는 게 확실해 난다 어떤 그런 선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경범죄, 그러니까 이게 저 그 과태료 처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죄도 뭔가 다 단계별로 있잖아. 과태료 처벌이 있고, 뭐 벌금형이 있고, 뭐 그 다음이 이제 빵은 안 들어갔는데 초범이어서 이제 저기 사면해 주는 경우, 그 뭐라 그러지? 집행유예, 집유가 또 있고, 거기 이제 진짜 실형을 사는 경우가 있고, 뭐. 보호 관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단계별로 있잖아. 사회적으로 정해 놓은 그 규범 속에서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일이고 꼬리가 길면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뭔가 너무 가진 화려함도 만져가지 못해서 너무 또 이렇게 향락을 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아,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새끼들은 이제 그런 거야. 야, 불법이 죄냐? 야, 얘들아, 불법이 죄야?
아니 씨발 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다들 지랄들이야 이 젖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어, 야 불법이 죄냐 얘들아? 뭐 이러면서 어 그런 마인드로 예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정서가 아예 그렇게 잡힌 그런 방송들도 있더라고. 어 적어도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건 없지. 대놓고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뭐 뒤에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어, 포승줄 찬 모습 이제 그게 찍힌 거 자체가 굉장히 나는 어, 좀 뭔가 어 어디까지 뭐 무너지는지 어디까지 바닥이 어딘지 예. 한때 친한 동생이었지만 저 인간의 진짜 그 바닥은 어디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은 없고 또 물론 무결한 사람이 방송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 뭔가 사람마다 다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고 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고 쭉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기가 좀 샜는데 뭔가 바닥을 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를 조금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의 진면모를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내가 뭐 이 사람의 팬은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서 알게 되는 그런 경위들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이 됐지만 정말 나중에는 그런 바닥을 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더 바닥은 안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거기서 깨끗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난 이번에 굉장히 좀 놀랐어. 호기심에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남한테 피해 줬냐? 그게 국가를 거의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그 약물 문제라는 게 엄청 심각하대. 미국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거래. 그 미국의 음지에서는 그런 곳, 그런 동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인간이 망가진대. 인간이 망가지고 뭐 회복할 수가 없대. 더 골 때리는 거는 그런 약물 관련해서 치료 협회 뭐 이런데 회장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목숨을 끊었어. 얼마 전에 봤던 뉴스에 그 중독성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가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아는 것과 가본 거랑은 다르잖아. 가본 사람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뭔가 재활, 치료,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돈을 쓰고 사람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돈들이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 유명한 회장을 하고 있는 좀 우두머리가 목숨을 끊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 제일 남들에게 뭔가 깨달음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뭔가 용기를 주고 그런 밑 집안을 닦는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나는 크다고 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채팅창에서 그냥 물어봤는데 그래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그 새악이 그렇게 포승줄 찬 모습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돼가지고 경찰들한테 이렇게 인계되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신 좀 차려라. 교류를 하진 않아요.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 그냥 쉽고 뭐 안 받았어. 왜냐면은 세야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좀 혼자 방송하고 싶고 내가 뭐 누구랑 이렇게 어울리고 뭔가 할 만큼의 그런 민심도 아니고 타 팬덤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혼자 쭉 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 사실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닥엔 뭐 의리고 이런 거 없어. 당장 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방송을 관두면 연락이 끊길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다 방송과 밀접돼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으면 그냥 내가 조용히 방송하고 싶으면은 그런 연락 안 받고 뭐 섭외 들어와도 다 까고 그렇게 하면은 혼자가 되는 거야.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로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나쁜 길로는 안 빠져드는 거지. 자기 의지도 중요한 거겠지만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망칠 수도 있거든. 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아무리 심지가 곱고 올곧은 사람이고 내가 생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 뭐한 사람,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나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지. 예. 굉장히 안타까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아무튼 예. 그래. 좀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 뭐 지금까지 나온 소식은 뭐 현역 건달인데 그래도 제일 뭐 좀 성공했다는 건달인데 만세 외친 거에 대해서 뭐 좀 야 건달이 그래도 입이 무겁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러고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어. 왜냐면 봐봐 김광패가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뭐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빵 생활을 엄청 오래 했다고 쳐. 엄청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감명이 되고 뭐하고 해도 최소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엄청난 거거든. 그냥 초범으로 어디서 뭐 하나 구해갖고 잠깐 그렇게 한 정도가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검사가 그런다고 하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누구누구 엮여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 순서대로 타임라인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감형을 시켜주겠다. 실제로 법이 그래. 실제로 법이 그래. 뭐 건달 세계에서는 그게 뭐 치졸한 거일 수도 있고 뭐하고 하겠지만 뭐 같이 논 사람들이 건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세계에 뭐 의리 이런 거 없어. 활동하는 시간은 솔직히 긴 시간 동안 임방을 막 정말 10년 이상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명성, 자기 뭔가 이런 거 좀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임방을 했었는데 다 스쳐 지나가고 다 자기 한때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높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낙폭이 있는데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출소하고 났는데 그들이 뭘 해줄 수 있는데 김광표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기 형량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깡패가 뭐 그래도 뭐 건달이라고 하는데 뭐 현역 건달이고 뭐 잘 나가고 뭐 춘천을 먹었고 뭐 한다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 진짜로. 그래서 뭐 지금 이후로도 뭐 세야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뭐 저기 소환돼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알려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거 지금 보고 물려고 하는 뭐 레카들 기자들도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야뿐만 아니라 춘천을 먹긴 춘천 닭갈비를 먹겠지. 아니야 근데 내가 또 그 현역 그 저 건달 애들을 좀 알아. 근데 진짜 좀 김광패가 정말 잘된 케이스야. 그쪽 세계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정말 잘된 케이스야. 결국은 그 세계도 이게 최고거든. 결국은 그 건달 세계에서도 요게 돈 많은 게 최고야. 어케 아냐고? 다 소식통이 있고 다 네트워크가 있어.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지만 결론은 이 세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타짜에 나온 명언이잖아. 근데 여기다 대입해봐도 크게 위화감 없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지? 예. 결론은 뭔지 알아? 영도나 계속 보자.